동두천시 현충파에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이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미군 공여 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지난 11일 동두천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신시가지 시민공원에서 유세마을운동 기념비 개막식 및 출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12일 가수 브라이언이 동두천시의 사랑의 쌀 대표로 기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올해로 제58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날 현충일의 노래가 동두천시 전체에 울려 퍼지며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이해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을 생현동 현충탑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역의 명복을 빌고 보훈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은 추념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과 호남이 분향, 오세창 시장의 추념사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헌신낭독 및 현충일 노래가 동두천시에 울려 퍼지며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약 40여 분의 의식행사와 참여자들의 호남이 분향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애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넋을 추모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과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있는 특별법의 여러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각 시군의 입장인데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지난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총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성협의 및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안건협의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 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관하며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 개발과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43주년을 맞이한 새마을운동, 이제는 뉴새마을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신시가지 시민공원에서 기념비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두천시 지회는 지난 12일 신시가지 시민공원에서 뉴새마을운동 기념비 제막식 및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3주년을 맞이한 새마을운동은 이번 기념비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해온 회원들을 노고하고 또한 시민들이 새마을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세창 시장, 박형덕 의장 및 시의원 등 내외빈과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 400여 명이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뉴새마을운동 기념비 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동두천 컨벤션에서 각 동별로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내빈들의 축사와 양순종 이사의 후원으로 2013년 모범학생 4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명임 지회장은 이날 이번 기념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뉴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함께 더불어 사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뮤지컬 남자가 사랑할 때에 출연한 가수 브라이언이 동두천시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동두천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의 깜짝 방문으로 시청 일대는 팬미팅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지난 12일 가수 브라이언이 동두천시의 쌀 100포대를 기증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이 출연한 뮤지컬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기증받은 쌀 전부를 동두천 씨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동두천 쪽에 되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뮤지컬 하면서 팬분들이 이렇게 또 쌀까지 이렇게 기부해 줘서 이 쌀을 제가 다 혼자서 제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제가 좀 어떨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게 돼서 저도 솔직히 기분 좋고요. 오세창 시장은 이날 브라이언에게 명예 시민장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씨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자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수 브라이언이 기증한 사랑의 쌀은 동두천 씨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별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